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모처럼 좀 건강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배호TV 특집 건강 코너. 절반을 먹으면 곱빼기로 오래 산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인간은 누구나, 하늘나라로 가죠. 그러나 기왕 왔으면은 조금 더 살다가 인생의 참맛을 느끼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좀더 오래 살다 갔으면 하는 마음이죠. 저도 그래요. 절반을 먹으면 곱빼기로 산다라는 이야기는요. 요즘에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일본의 이 학자 후나세 슌스케이의 저서입니다. 식사를 반으로 줄이면은 더 오래 산다니까 한번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그첫 번째, 열량 과다, 폭식, 과식은 주름의 지름길이다. 아유, 글쎄, 우리 같은 저 꼰대들은요, 옛날에 점심도 못 먹어서 그 미국에서 준뭐저 옥수수 빵으로다가 점심 때우고 뭐 우유가루 준거 가지고 먹고 설사도 하고 그랬는데, 배고파서 사실 고생 지싸게 했는데, 배고파서 먹고 싶은 거 소원 없이 먹을 지금 되니까 또 먹지 말라고 또 이랬었네. 어떡하죠? 절반만 먹으면 두 배로 오래 산다는 게 최근 문제입니다. 글쎄, 우리 어렸을 때못 먹을 때그참 그때 생각하면은 요즘에 그뭐 저기 정동원이가 부른 진성의 보릿고개 있죠. 촉은 먹피로 뭐 지내던 세월. 그때가 우리가 자라던 세대인데 이제 와서 좀 먹을 만하니까 또 먹지 마. 하지만 뻣 굶고 뱃속에 공복을 두면 몸속에 독이 빠져나가고 단식은 혈액을 정화시킨답니다. 일일 삼식 좋죠. 반드시 저는 뭐 정시에 점심을 먹고 12시 땡 하면 밥을 먹거든요. 저녁에도 가능하면은 7시 이전에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사회활동을 하면 그렇게 시간을 못 지킬 때가 있죠. 그런데 장에 쌓인 독을 일일 일식 3일만 단식을 하게 되면은요, 장에 쌓인 독이 완전히 해독이 된답니다. 자, 어디 굶어봅시다, 우리. 뭐, 굶는 건 힘들죠, 사실은요. 근데 매일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어떻게 3일을 견뎌? 나는 배고픈 거못 참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단식을 할때 말이죠. 밥을 한 공기씩 먹잖아요. 참, 이 얘기 해야 되겠네. 저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밥을 주는데 너무 작게 주더래요. 배가 고파 죽을 뻔했대네.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밥그릇이 밥 주발이 굉장히 컸잖아요. 지금 한 공기도 뭐 거부로 먹는 사람 드물잖아요. 그냥 약간 이렇게 차일 정도로만 먹는데 매일 한 두세 숟갈씩만 주집시다. 이래가지고 조금 자신이 생기면은 그때서 일일 일식 3일만 단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조금씩만 줄여요. 조금씩만. 해독이 된대잖아요. 뭐, 굶는 거참 힘든데, 어떻게 뭐 휴일날 한다든가 아니면은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음식점 앞에 지날 때 그냥 눈 질끈 감고 지나가고 맛있는 음식 보이면은 아, 참자. 내 몸의 해독을 해소해야지 하면서 시작해봅시다. 자, 절반을 먹으면 곱빼기로 오래 산다. 그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식사를 반만 하자. 1935년 영양학 저널에 미국 코넬대 맥케이 박사가 쥐를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쥐를 굶겼더니 수명이 글쎄 두배 가까이 늘었대요. 그 매일 굶기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며칠에 한 번씩 굶기고 그랬겠죠.
원숭이에게도 평소에 30%만 식사를 줬더니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하다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코넬대 맥케이 교수. 일본인의 장수 비결은 식단이 깔끔하잖아요. 그 사람들 밥, 뭐, 그릇에 나오는 거 보면 이만큼씩 이만큼씩 쫙 깨끗하게 정갈하게 담아주는데, 아우, 난 그거 양이 안 차. 그냥 뭐, 저는요, 우리 한국식으로다가 냄비에다가 그냥 매운탕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그냥 가득가득 먹는 게 그냥 밥 먹는 맛이 나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만큼씩 먹어요. 소식으로 오래 사는 점이 일본의 특징이랍니다. 모두가 체격이 작고 마른 체질이에요. 일본 사람들 대개. 이때 또 꿀팁 하나. 아시아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어느 나라일까요? 뭐 저쪽에 그 이란이나 뭐 아프가니스탄 아니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통계학적으로요. 아시아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크답니다. 예, 남자 평균이 174. 여자가 162. 이야. 일본인들은 우리나라보다 보통 5cm 내지 7cm가 작아요. 평균적으로. 중국의 한민족이잖아. 한민족. 중국의 뭐 가장 큰 대표적인 민족이 한민족인데 그 민족도 작더라고요, 보니까. 대개 중국에서 키가 크거나 몸집이 큰 사람들은 북쪽 지방, 눈이 작은 사람들, 몽고 지방 아니면 만주 지방 사람들이 키가 크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작고 오래 사는 이유가 소식을 해서 그렇답니다. 평소에 우리가 먹는 열량의 3, 4천 칼로리에 우리가 평균 먹는 칼로리가. 그런데 1700 칼로리를 줄이면 체중이 18%가 감소한답니다. 저 선생님 지금 몇 킬로 나가세요? 저요? 저요 78킬로 나가요. 이거 잘못돼서 큰일 났어. 허리가 몇이냐고요? 아유, 큰일 났어. 36이에요, 36. 32 입었었는데 조금씩 늘어나서 36이 됐는데 좀 줄여야 되겠어요. 여러분, 열량을 30% 줄이잡시다. 줄입시다. 반으로 줄이자는데, 아유, 반? 여러분은 반을 줄이고 저는 30%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반을 먹으면 곱빼기로 오래 산다. 식사를 반만 하자.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절반을 먹으면 곱빼기로 오래 산다. 그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 이거 하느라고요. 엄청 조사를 많이 했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음식에 관한 거, 내지 건강에 관한 거, 식사에 관한 거를 몸조리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발표하는데요. 여러분, 아주 소중한 이야기니까 잘 들으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육식은 공격형 인간이 된답니다. 1945년 독일의 영양학자 칼 포인트 박사가 고기야말로 최고의 영양식이다. 그러면서 독일 국민에게 고기를 막 권장을 했대요. 그랬더니 글쎄, 선동, 육식, 신체 발달, 공격성, 체질, 산성화를 가져와가지고 짜증과 인내심이 많이 생겼답니다. 독일 민족이 그래가지고 히틀러에 광분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거기서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히틀러도 있지만 그 국민들이 히틀러를 너무 광분하게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여서 공격형 인간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이랍니다. 칼로리 지상주의는 과거 20세기의 낡은 관념이고요. 요즘에도 그저 삼겹살에 등심, 안심, 돼지고기, 육고기 파티 그런 거 너무 좋아하다가는요 암을 유발하는 최대의 적과 함께 춤을 추는 결과입니다. 고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요 사실 우리 모임도 뭐몇 가지가 있는데 가능하면 육고기를 피하고 삼겹살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오리고기 내지는 참그 해물로 있는 집으로 가자고 약속을 하자고 그럽니다. 저도 사실 영양학에 대해서 옛날부터 관심은 많고 78kg가 되다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기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놀란 게 뭔가 하면 그첫 번째가 한국인들이 건강식을 먹어가지고 뚱뚱한 사람이 작다 그러더랍니다. 미국에 저도 사실
가봤거든요. 뉴욕 아트 엑스포라는 미술 전시회를 가봤는데, 세상에 그 맨하튼, 발음 제대로 됐나요? 맨하튼에 거기에서 이제 그 저기 방을 정해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세상에 완전 드럼통 같은 사람들이 5분에 한 번씩 지나가요. 야, 거지도 그런 사람이 돈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야, 너 조금만 먹지 무슨 많이 먹고 돈을 달라 그러냐? 난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브라질 기자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취재를 하는데, 리포터를 하는데, 글쎄 인천공항에서 광화문까지 오면서요, 그 과체중 너무너무 뚱뚱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식이 아주 건강식이고 영양식이고 몸에 좋은 식사라는 것만은 틀림없으니까요, 조금씩 줄입시다. 예, 뭐 줄여서 영양도 좋고 또 건강도 좋고 또뭐 여러 가지. 자, 절반만 먹으면 곱빼기로 오래 산다. 그네 번째입니다. 한국 전통 식사가 이제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서구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입니다. 예, 어느 그 하와이에서요, 한국 음식 무슨 그 쇼를 했는데, 가장 인기 있었던 게참 놀랐어요. 뭐 불고기나 뭐 그런 거줄 알았더니 오이 소백이가 가장 인기 있었다네. 예, 그러니까 채식을 서구 사람들도 이제 슬슬 깨달은 거예요. 세계 최고의 야채 식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물고기를 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야채 및 생선 소비 국가, 그것이 현재 아시아 최고의 키를 자랑하며 체육 강국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일본인은 원래 외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외놈. 왜? 작자, 왜소하다 그러는 거 왜자예요. 중국은 한족, 대부분 키가 작고, 아까 얘기했죠. 북쪽 지방 만주족이 키가 크고요. 미국, 예, 사실은 그 과체중이 너무 많아. 특히, 예, 가난한 흑인들이요. 우와, 이렇게 막 드럼통 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 한식이 최고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과식 금물입니다. 밤, 뭐, 치맥 보면서 뭐 야구 본다든가, 치맥 먹으면서 뭐 영화 한편 보고 주말에, 아,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식사 조절 잘 해봅시다. 반으로 줄이면요, 곱빼기로 오래 산답니다. 여러분, 혁대 구멍 하나 줄이자고요. 자, 절반만 먹으면 곱빼기로 오래 산다. 뭐 한번 실험해 보자고요. 뭐그 오래 사는 뭐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글쎄 저는 조금 작은 소망인지 모르지만 오래 살고 싶어요. 김영석 교수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철학자. 뭐 책도 많이 쓴거흙 속에 저번 아니 그뭐 하여튼 뭐 옛날에 수필집 많이 좀 많이 봤거든요. 흙 속에 저바람 속에는 그 저기 다른 분이 쓴거 저기 그리고 수필집이고, 김영석 교수가 요즘에 103살인가 그러는데 아직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소식을 하게 되면은요, 면역력이 강화되고 백혈구의 면역력이 증가된답니다. 면역력 또한 정신력이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계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치매를 예방을 한대요. 공복은 최고의 치료약이랍니다. 활성산소가 증가해가지고 체질을 바꾼대요. 특히 정력과 두뇌 활동이 좋게 해준답니다. 당뇨를 줄이고요. 두통, 변비, 치질, 무좀이 낫는답니다. 일본을 자꾸 얘기해서 기분 나쁜데, 여러분 배울 건 배워야죠. 일본 유치원 아이들 아니면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한겨울에도 반바지를 입더라고요, 교복에. 야, 놀랬어. 근데 에도 시대의 양생훈이라고 있답니다. 양생, 뭐라고 한문으로 보여드린 그렇지만, 생명을 키우는 교훈이라는 뜻이겠죠. 아이는 조금 춥게 그리고 굶기면서 키워라, 이게 있어요.
우리 모두 적게 먹고 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아이들한테 양세훈이 필요하듯이 어른에게도 필요합니다. 약간 작게 먹고 허리띠를 한두 개 줄이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고요. 120살까지 살자고요. 이제 여러분 반 살았어요. 여러분,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배호TV 건강 코너 절반만 먹으면 곱빼기로 오래 산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요요요 구독 요쪽인가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그 안에 종이 나와요. 그거 누르면 돼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예, 또 뵙겠습니다.